무선 종아리 마사지기를 구입했습니다. 제가 뒷모습 영상이 찍혔는데 종아리 알이 조금 누가 봐도 건강하다, 운동했다 이렇게 보여서 매일매일 종아리 마사지를 해서 알통을 좀 풀어주려고 해요. 그래서 폴리오 무선 종아리 마사지기를 구입했습니다. 요게 직접 손으로 주물주물 하는 것처럼 시원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원해야 합니다, 간편해야 합니다, 튼튼하고 오래 써야 합니다 라고 폴리오가 약속을 해주셨네요. 와우, 이렇게 다리통 하나. 이게 요즘에 새로운 걸로 지퍼형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찍찍이 아니고 지퍼형이 나와 있는데, 지퍼형은 지금 구입하려니까 오늘이 9월 21일인데 10월 13일 15일 이때 도착한다고 해서 그땐 너무 늦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전 버전인 찍찍이를 구입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충전하는 게 있거든요. 온열, 열을 가하는 강도도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무르는 강도도 조절할 수 있어요. 짜잔! 똑같은 게 하나 더 들어있죠. 이렇게 해서 두 짝. 보면 이렇게 C단자 케이블, 이렇게 한꺼번에 충전할 수 있게 두 개의 단자가 함께 있네요. 이렇게 충전 C단자를 꽂으면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충전 중이에요.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짜잔! 잘 보이죠? 라이트 레프트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다리에 한번 차보겠습니다. 모드가 여러 개가 있어.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짧게 누르면 주무름 모드가 변경이 된다. 온열은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중간 버튼을 짧게 누르면 온열 모드로 변경. 강도 조절은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맨 아래 버튼을 짧게 누르면 강도가 조정된다. 하나, 이 두 번째, 세 번째 모드가 바뀌네요. 그리고 온열도 해볼게요. 온열은 지금 보이시죠? 여기 바뀌지. 그리고 강도가 지금 1인데 이거 굉장히 세요. 강도가 세서 지금 하나 둘 세 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단계까지 처음은 못 갈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센데. 아우 아파. 잠깐, 아우 좀 살살해야겠다. 아우 아파. 아우 이거 생각보다, 아, 이봐 자국도 남지. 생각보다 엄청 센데. 일단 가운데다 놓고 살살 좀 살살 할게요. 살살. 열기는 세게, 그 모드는 다시 첫 번째로. 어우, 생각보다 세네. 온열도 좋아요. 어우, 이거 안 약해질 것 같은데. 좋아, 좋아. 일단은 대만족.